청소년재단 중앙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님. 금융권의 협회장님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만나는 시점은 매우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경제가 비상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비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수출도 금년에는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증가하지 못하고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고, 투자는 뭐 물론 잘 의사결정을 하기도 쉽지 않아서 소비와 수출과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 경제에 비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예, 이 정부는 그간에 몇 번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2월 12일에 4조 원, 또 2월 28일에 16조 원, 그리고 3월 14일에 추경을 통해서 11조 7천억을 해서 32조 원 정도의 3차에 걸친 조치를 취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고, 또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걱정하셨던 그 미국과의 통화 스왑이 규모도 과거 금융위기 때 두 배로 또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등의 성과가 있었고, 특히 대통령께서 두 번에 걸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서 100조 원이라고 하는,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그렇게 큰 그 정책을 쓴 적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흑자 도산은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는 사태를 막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체는 금융권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 위기가 제대로 극복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가름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실물경제가 금융의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지속반응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의 도움이 절실하다. 지금이야말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이 금융권이 펼쳐주는 우산이 필요한 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신 것도 지혜를 모으고 어떻게든지 위기를 함께 극복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맞았던 적도 있고 또 금융위기를 맞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국민들께서 금융권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물론 금융권에서는 기업의 도산을 막고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펼쳤죠. 이렇게 국민과 금융권, 또 기업과 금융권 서로 상생하는 관계일 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들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권의 고객이고, 고객이 없는 금융권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금융권이 어려울 때 국민들이 힘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지금은 대다수 국민들이 어려운 이때 금융권이 국민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다면 서로가 상생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는
과거에 없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꼭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오늘 이런 모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